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그랩 상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발칙한 경제는 한 발 앞서갑니다. 그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다른 뉴스를 보더라도 저희가 그때 했던 에피소드만큼 그랩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그랩의 주가가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별로 안 크네? 아, 쿠팡이 100조인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투자 관점에서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영경 교수님과 해왔던 동남아 시리즈를 오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영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그랩 상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갖는 분위기죠? 예, 그랩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랩과 같은 모델을 써본 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잠시 써본 분들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드 헤일링 정도에서 경험에 그치다 보니까 네. 그랩이 왜 슈퍼 앱이라고 하는지 또 그랩이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에 대해서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랩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얘기를 쭉 해봤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그 동남아라는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 동남아에서 좀 잘하는 기업은 좀 어디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세요? 예. 일단 한류가 굉장히 강하고 한국 제품, 뭐 한국 화장품이 동남아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진짜 대박을 친 제품이 있는가.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 국가에서 우리가 들으면 아,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가 꼽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닭볶음면. 아, 삼양식품. 예. 예. 그 한국 라면은 예전부터 인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제품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K푸드. K푸드의 아이콘처럼 등극한 제품이라고 보면 저는 단연 1위를 불닭볶음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그 불닭볶음면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좀 사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포인트는 저런 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잘 됐는지가 예.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났었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너지잖아요. 이런 예. 문화 안에서 이런 상품이 잘 팔렸다. 근데 동남아에서 웬 불닭볶음면? 사실 불닭볶음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저 친구를 그때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서 술 한잔 먹고 라면 한번 끓여준다 해서 불닭볶음면을 끓여줬더니 그 먹고 막 화를 내면서 집에 갔어요. 막 장난치냐고 지금 막 너무 예. 매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음식이 어떻게 그쪽으로 됐는지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총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예.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이라는 식품은 되게 한국에서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뭐 일본에서도 많이 먹고 중국에서도 많이 먹고 동남아에서도 라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의 인도미라는 라면이 있어요. 인도미? 예. 인도미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인도푸드라는데 이제 우리는 인도 하면 진짜 우리한테는 인디아를 예. 얘기하는데 동남아에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에 인도라고 붙으면 대부분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저번부터 제가 늘 나오면 말씀을 드리지만 2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70% 라면 시장의 70% 정도를 이 인도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의 신라면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 예. 제품이네요.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사실 한국 제품이 전 세계에서 라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인도미라는 제품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인도네시아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거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보통 라면은 약간 빨갛고 맵고 예. 뭐 이런 음식인데 인도미도 그런 맛인가요? 인도미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예. 치킨 국물 같은 거에 이제 라면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볶음라면을 출시를 해서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아, 그래요? 예. 볶음면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끈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뭐 태국을 가던 예. 인도네시아 뭐 발리를 가던 되게 많은 메뉴 중에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볶음면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국물이 있는 라면도 면도 많이 먹긴 하는데 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저 발리 갔을 때 볶음밥하고 볶음면 그 뭐라고 그러죠? 예, 나시고랭. 나시고랭 니고랭. 예, 예. 그리고 가면 맨날 나시고랭 니고랭 그 아, 뭐가 밥이었고 뭐가 면이었지 그 항상 예, 헷갈렸는데. 나시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쌀밥. 아. 예, 그리고 미가 국수를 뜻합니다. 인도네시아 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볶음이에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라면이나 볶음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한 음식인 아, 거예요. 그렇구나. 새로운 음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라면이 주로 수출했던 건 이제 국물 베이스의 예, 라면이었는데 이제 볶음면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매운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시면 산발 소스라고 굉장히 매운 소스가 있어요. 오. 그리고 태국에 가도 굉장히 매운 맛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매운맛 이게 예. 우리만의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네. 예, 네. 좀 매운맛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매운맛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 바로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생소했거든요. 그렇죠. 맨날 우리가 한국 라면을 생각했을 때 그런 라면이 아니어서 약간 생소한 면은 있었지만 한번 먹어보니까 취향에 맞았던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인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 소셜미디어. 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그 예. 전 세계적으로 아, 나 진짜 그거 들어서 못 보겠던데 막 이만한 그릇에다가 막 불닭볶음면 해가지고 막 먹고 예.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매운맛 챌린지. 예, 그래서 뭐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 뭐 핫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 매운맛에 대한 챌린지를 보시면 불닭볶음면에 대한 동영상이 수천만 개가 나옵니다. 하, 맞아요. 조회수가 예. 아, 그 라면 먹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 우린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아,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려,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맛인데, 한국 라면이 맛있잖아요. 그쵸. 사실 맵긴 하지만 이게 한번 먹어보면 끊을 수 없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차 중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닭볶음면을 현지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 코리아 매운 라면 뭐 이렇게 불러요? 예, 그렇게도 부르지만 사실은 불닭볶음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치실 때 네. 영어로 그냥 불닭볶음면 이렇게 스펠링을 그대로 치시면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BULDAK 예,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사실 동남아 발음상에서 불닭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바이럴에서 시작했지만 그 자체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나라의 취향에도 맞았고 그리고 이런 챌린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슈퍼에 가면 아예 한국 라면 매대가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닭볶음면만의 섹션이 갖춰진 매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도 예. 그 정도 대우는 못 봤는데.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걸 계속 요구를 하면 이게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쵸.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로 팔리다 보니까 알아서 예,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또 해외 나갔을 때 우리나라 간판만 봐도 그렇게 뿌듯하고 막 그런데 이제 매대 자체가 그렇게 불닭볶음면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 이게 한국 음식이야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예,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그 동남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슈퍼에서 그런 이제 매대를 보면 이제 사진을 한 번씩 찍어놓고 굉장히 그 한국의 매운맛 부심 뭐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 히트를 쳤을 때에는 이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유통업 쪽에 계신 분들도 일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어떻게 계속 먹겠냐라고 그쵸.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박 상품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라면은 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뭐 까르보나라 맛, 뭐 무슨 맛, 무슨 맛 그래서 뭐 일곱, 여덟 개를 계속 출시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대가 이런 라면의 산을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야, 그 뭔가 되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예. 이게 그러면은 삼양식품의 라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뭔가 식품 회사들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굳이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현지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양라면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응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로컬에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이 소셜미디어에서의 힘이 네. 사실은 이 라면을 이런 위치로 만들어놨다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케이팝이다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예. 여기서 노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살 때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을 하나 사는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불닭볶음면이 대히트를 치고 나니까 로컬 회사에서도 너도 나도 핵폭탄에 가까운 뭐 오... 이름 자체가 그런 뭐 핵 불닭볶음맛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매운맛을 강조하는 라면들이 시리즈로 출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투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올라선 브랜드는요, 쉽게 예.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야, 삼양식품은 참 운이 좋네요. 뭐 자기네가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워낙에 이제 제품의 경쟁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맛들을 계속 출시하는 것, 뭐 마라탕 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을 출시하는 노력도 그것도 다 동남아에 출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출시돼 있는데? 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양라면은 이제 거의 수출로 나가는 것 때문에요. 예. 그 동네에서 이제 한번 이런 게 새로 나왔다라고 알려지면 이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식품 회사들을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브랜드가 정착이 되면 사실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럼 식품 회사들의 어떤 그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할 때는 결국은 이제 해외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런 문제인 건데 사실 삼양식품 같은 회사는 국내에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뭘 한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외 매출들이 나면서 기업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양식품의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 예. 그 해외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해외 매출에서. 왜냐면 국내 매출 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양식품은. 예.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이 차지하는, 그 불닭의 브랜드가 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진짜 제품 하나 가지고 정말 재미를 좀 많이 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삼양식품의 얘기, 불닭볶음면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막 강요해서 그 예. 제품이 올라서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매운맛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화가 된 거예요. 매운맛 챌린지라는 게 어떤 형태로 그쪽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예. 야, 맵다. 매운데 계속 먹어. 라고 이제 매운맛 챌린지를 하다가 이제 유명인사가 나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사람과 말레이시아 사람 둘이 앉아서 너 매운맛을 몇 개까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 뭐 이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A매치네요? 국가대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 사는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먹는다든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하나, 매운맛 하나인데 이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식품의 콘텐츠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른바 먹방인데 우리나라에서 예. 하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불닭볶음면이 그 조회수 많은 유튜브를 저도 보니까 막 그런 게 우리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해서 그걸 먹고서 막 맵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씨 우리는 원래 그런 거 먹어 그러면서 좀 약올리는 재미도 있고 막 그런데 예. 거기는 또 국가가 다양하니까 예. 진짜 국가별로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주최한 매운맛 챌린지 대회가 열렸었어요. 아,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양라면이 그 단지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에서만 히트를 예. 친 것이 아니라 뭐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각기 여러 개의 그 동남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대박의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긴 하네요. 거기 국가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 국가별로 문화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 텐데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했을 때 한 군데서 잘 되면은 좀 더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차후 나오는 뭐 K푸드, 소위 말하는 K푸드들은 좀 더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컨텐츠화가 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접근을 한다면 예. 훨씬 더 호감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동남아의 식품 시장에서는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라면이라는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요? 우리는 일종의 식사 대용
좀 간단한 식사 대용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식사 대용인데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먹고 있던 로컬 라면에 예. 비해서 사실 한국 라면이 약간 비쌉니다. 아 그래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비싸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라면을 사 먹을 정도 여유는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선택의 범위 안에 들어간 식품이 되었어요. 와. 근데 이제 라면에서 그친 게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이제 웬만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큰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식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그죠? 예. 단지? 예. 예, 그런 것도 잘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과자.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맛 아몬드, 뭐, 무슨 맛 아몬드에서 요즘 전지현 씨가 선전하는 그 아몬드도 굉장한 인기 상품입니다. 야, 그런 건 좀, 그, 예, 상상을 좀 잘 못했던 품목들이. 예. 아, 바나나 우유 그게 뭐라고 거기서 잘 팔려. 예, 그리고 뭐, 메로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품목들에서 지금 K푸드에게는 기회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회 상품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그 소주. 소주? 예. 근데 소주인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노멀한 소주 말고. 예, 예. 근데 무슨 무슨 맛 소주가 있잖아요. 그쵸. 뭐 자몽맛, 예. 뭐 레몬맛 이런 거. 예. 그런 걸 약간 칵테일 식으로 좋아합니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그것도 저도 그, 갑자기 제가 젊을 때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약간 그 대학생 때 예. 그 소주, 그 또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마실 때 그냥 깡소주 먹으면 좀 쓰니까. 이게 또 이게 넘어가는 재미가 있고 또 먹다 보면 또 취하는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펍 비슷한 예. 예, 그런 데를 가면 메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산인 거예요? 예.